안녕. 가슴속 깊이 새겨 고시지만 이젠 떠나가도 괜찮을 거야. 사람이 별로 없네. 하이, 하이, 하이. 령하, 령하. 안녕, 안녕. 령하,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아, 못 들었어요. 다시 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기다리면서 그냥 흥얼거리고 있었죠. 여행가라는 노래를 제가 요즘 빠져가지고 들은 지는 좀 됐는데 계속 지금 빠져서 부르고 있거든요. 오늘도 시원한 밤이네. 완전 시원해요. 근데 요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거의 가을이에요. 그쵸? 다들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아, 앞으로 보이스 오픈 허밍 해달라고요? 아, 알겠어요. 여러분 들어올 때까지 혼자서 흥얼거리고 있을게요. 보고 싶었어요. 헬로 헬로. 운동 갔다 왔어요? 네, 운동 갔다 왔습니다. 추석 때 샤인머스켓 5송이 먹고 왔어요. 명절의 순기능. 아, 근데 요즘 이번 추석 때 다들 샤인머스켓을 많이 쓰셨나 봐요. 다들 샤인머스켓이 요즘에 약간 싼가? 유행인가? 다들 샤인머스켓을 그 추석 때 사오신 것 같더라고요. 샤인머스켓 얘기가 많더라고, 올해 유독. 저 간장게장 잘못 먹고 장염 걸렸어요. 2일 굶고 오늘부터 흰죽 먹는 중. 헐, 고생했다. 아프지 마요. 고생 많았네. 큰집 갔다 돌아오는데 2시간 거리를 6시간 걸려서 돌아왔어요. 이번에 차도 진짜 많이 막혔죠? 대박이었어. 샤인머스켓 유행이에요. 샤인머스켓은 못 참지. 저번에 유행하고 농장이 많아져서 좀 싸게 풀렸어요. 그쵸? 샤인머스켓이 요즘 인기가 많나 봐. 누구지? 저 누가 이번에 추석 차례상 맞나요? 추석 제사상 같은데 그 샤인머스켓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송편 먹었나요? 먹었습니다. 저는 그 송편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 추석 콘텐츠 보셨나요? 저희 거기 나오는 제가 만든 그 만두 같이 생긴 송편도 있고, 그 주먹 모양으로 생긴 송편 있잖아요. 그런 송편도 있고, 그리고 그거 뭔지 아시죠? 그 뭔지 아세요? 그 구슬 송편 아세요? 구슬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안에 꿀 들어있는 거? 그거 송편도 있잖아요. 저는 구슬 송편 먹었습니다. 4kg에 6만 원이던데, 샤인머스켓. 아, 진짜요? 비싼 거 아니에요, 엄청? 근데 샤인머스켓 너무 당도가 높아서 많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청포도랑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드신다고 한거 같은데? 추석 콘텐츠 보니까 멤버들 하체가 자유분방하던데요? 아, 다들 몸빼로 입어가지고, 굉장히 들떴나 보더라고요. 아주 그냥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지렁이 같은 그런 다리. 그 저희의 매력이죠. 좀비 게임 사실상 안 잡혀주면 못 잡던데. 아, 제가 잡혀줬어요, 저는. 공수 좀비 게임 왜 이렇게 못해요? 게임이 안 끝나던데. 아니, 여러분, 정말, 정말, 이게, 소리를 듣고 방향을 찾아도 거리감이 너무 멀고, 이게 진짜 어렵다니까요, 생각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진짜 어려웠어요. 숙소에서 그 바지 입고 생활들 하는 건지. 아니요, 숙소에, 근데 그 바지는 잘안 입을 것 같은데. 저희 나름 깜찍한 잠옷들 입고 잔다고요, 여러분. 저 이번에 달마시안 잠옷 입고 돌아다녔다고요. 극한 리더 령스. 아, 팔을 막 물어뜯던데. 맞아요. 사실은 제가 간지럼도 안 타고, 그 제가 뭐 그런 걸잘 참거든요. 근데 팔을 물었는데 생각보다 참을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명까지 안 질렀더니 멤버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장면에는 다안 나왔지만 멤버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팔을 물었어요, 제 팔을. 물다 물다 안 돼서 이제 민주를 불렀는데, 저희한테 보스몹이거든요, 민주가. 그래서 민주를 불렀는데 민주가 엄청나게 깨물었는데, 제가 계속 그 비명을 안 지르니까 민주가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있었어. 그게 진짜 비명을 지를 만큼 아프게 다들 못 무는 거야. 뭔지 아시죠? 저희가 그래도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심으로 좀비가 아니니까 그만큼까지 못 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앙앙 앙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냥 귀엽게 이렇게 물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비명 안 지르니까 민주가 되게 열심히 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열심히 무는 모습이 조금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 알겠어 알겠어 으악 해줄게 으악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잡혔거든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게임이니까.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솔직히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 친구들을 보내서, 저기 다른 멤버들에게 보내서 뭔가 좀 재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나는 빨리 끝내줘야겠다 해서 내가 으악 하고 그냥 물려줬답니다. 다들 승부에 진심이긴 하지만 너무 착해서 세게는 못 물고, 맞죠? 그래가지고 다들 세게는 못 물었어요. 그때는 진짜 분명 안 아팠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거기가 살짝 좀 빨개지고, 멍이 들었어요. 다들, 서령이도 한승부욕하지, 그쵸? 그래서 저도 끝까지 비명을 안 지르다가, 아, 생각보니까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리얼 게임이 아니잖아. 아니, 리얼 게임 맞는데 우리가 리얼 좀비가 된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 애들도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아플까봐 걱정돼서 세게는 못 무는데 소리를 내긴 해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무는데 그게 좀 미안한 거야, 애들한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줬죠. 강민주 건치 인증. 강민주 건치 인증했습니다. 송편은 괜찮았어요? 그거 좀 힘들 것 같던데. 송편이요? 아, 그 송편이요? 그 송편은 여러분, 에이, 그 송편 어떻게 뭐 끝까지 다 먹을 순 없죠. 그냥 맛만 보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남자끼리 했으면 안봐 걸었음. 그렇게. 아, 저희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어요. 누워있는 물리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군요. 그쵸. 제가 또, 그 타필이면 거기 잡힌 그 자리가 너무 구석이어가지고 카메라에 잘 찍히지도 않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너무 구석에 애들이 이제 얼굴도 안 보이고 등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추석 컨텐츠를 그루에게 추석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죠,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이제 넣어가지고 무니까 진짜 리얼한 좀비 게임 같았어요. 어, 맞아요. 근데 다시 앞으로는 물면 안될것 같아요. 아무리 안 아프게 물어도 치아하기 때문에 살짝 연약한 피부에는 조금 멍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멤버들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다음부터 물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니까 진짜 리얼한 좀비 게임 같았대. 진짜 웃겨.
젤리 송편은 어땠어요? 젤리 송편이요? 젤리 송편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아 언니가 젤리 송편 먹고 화가 났어요. 우엑했어, 우엑. 저는 먹어봤는데 그냥 저는 처음에 젤리 송편인지 몰랐어요. 그냥 되게 무슨 치즈처럼 뭐가 쫄깃하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살짝 새콤한 맛도 있고 먹었는데. 그게 젤리 송편이었던 거죠. 약간 살짝 과즙이 섞여가지고 이게 무슨 향인지 알수 없는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색도 다 섞여가지고 막 주황색, 노란색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초콜릿 송편은 맛있었어요. 빙수 무슨 맛 좋아하세요? 전 치즈케이크 들어있는 빙수 좋아해요. 빙수는 우유 맛, 우유 맛. 미아 방송만 아니었으면 거친말 했을 눈빛이던데. 아니요, 미아 언니는 원래 거친말을 안 해요. 할줄 몰라요, 거친말. 미아는 찐텐이었어. 아, 근데 진짜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드셔보셔야 됩니다. 그 뒤에 미아 언니가 다들 한 번만 이 젤리 송편 먹어보라고 다들 한 번씩 권했는데, 다들 안 먹었어요. 전 이미 먹었으니까 그 맛을 알고 있죠. 그 무슨 기분인지 알겠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좀비 게임 같은 거 말고 명절놀이 하자. 명절놀이 어떤 거요? 저희 맨날 하던 거그 윷놀이 같은 거? 그런 거 할까요? 거친 말은 안 배워도 되지. 그쵸, 그쵸. 한가위의 좀비 게임 좀 신선했다. 그쵸. 그리고 저희 약간, 그래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송편 만들기. 책상에 놓인 와사비 너무 시선 강탈. 근데 저희 진짜 그 얘기도 했거든요. 저희 쑥송편이 와사비 색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섞어서 사실 색깔을 그 쑥송편 색깔로 만들까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중간에 뭐더라? 그 가루가 모자라가지고 반죽이 모자라서 그냥 새 찹쌀가루를 넣고 반죽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쑥 색깔을 나게 하기 위해서 와사비를 넣어가지고 살짝 그렇게 만들어볼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아주 큰일이 날것 같아가지고, 참았습니다. 제게 직접 만들어 제기차기? 근데 만드는 재료는 랜덤으로. 만드는 재료가 랜덤? 줄넘기로 제기차기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그래도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주니까 좋더라. 소속사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아, 멤버들끼리 모여서 고스톱 치는 상상했어. 근데 저희 고스톱을 칠 줄을 몰라가지고 진짜 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레나우 아이들 vs 민주화 아이들 팀을 다시 정할 수 있다면 어느 팀에 가고 싶어요? 아, 저는 레나우 아이들 팀에 있겠습니다. 저 의리를 지키는 의리녀니까요. 서령이도 공기놀이 잘하나요? 아니요, 저는 공기놀이 잘 못해요. 근데 저 원래 아예 못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아시죠? 하나씩 던져서 잡는 거, 그런 거는 5단계까지인가 가봤어. 줄넘기로 제기차기. 줄넘기 잘라가지고 제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제기 재료가 다 그거니까. 랜덤이니까. 재료는 랜덤이라길래 강철 같은 거 생각했는데. 강철로 제기차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서령이 혼자 남겠는데. 에이, 설마요. 아마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다 있을걸요? 오징어 게임 vs 좀비 게임. 오징어 게임도 재밌겠다. 전 오징어 게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 진짜 다칠 수 있지 않을까? 오징어 게임 잘 모르겠어요. 오징어 게임은 좀 약간 육체적인 그런 게임이잖아요. 나는 양궁 같은 거할줄 알았지. 양궁? 저희 양궁? 저희
저희 양궁을 관역 사서요. 그 관역 사가지고 저희끼리 양궁이요. 근데 양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그 스포츠는 원래 재밌는 사람이 있어야 게임이 좀 돼야지 재밌는데, 다 못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서령이는 오징어 게임 해봤어? 네, 봤습니다. 아직 드라마 안 봤구나, 덜. 봤어요. 전 봤습니다. 근데 여기 안본 사람도 있지 않아요? 스포해도 됩니까? 저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 약간, 뭐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재밌다기보다 좀 약간 좀 허무하고 좀 그랬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스포 아니 됩니다. 요, 아까, 알겠습니다. 스포 안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3주년 때 배꼽 맞추기 그 이후에 한적 있어요? 아니요, 저희 배꼽 맞추기 한적 없습니다. 아, 그때 이후로 아마 다들 배꼽 맞추기 안 하고 싶지 않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징어로 살기 vs 오징어 게임 참여하기. 아, 어렵다. 그 드라마처럼 오징어 게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오징어 게임이면 오징어 게임 참여 안 할래요. 그냥 오징어로 살게요. 아, 근데 오징어로 살다가 어차피 먹히면은 죽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 무섭다. 얼마 전에 순정 만화 보는데 배꼽 맞추기 게임 나와서 깜놀. 아니, 순정 만화에 배꼽 맞추기 게임이 나와요? 좀 이상한, 좀, 뭐지? 배꼽 맞추기 진짜 특이한 게임 취향.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배꼽 맞추기를 그게 재밌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응? 아, 좀, 네,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노래를 할수 있습니까? 어떤 노래를 좋아하냐고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이번 주 TMI 알려주세요. 이번 주 TMI요? 이번 주 TMI? 이번 주에 잠을 엄청 잘 잤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 이름 얘기해도 되죠? 그 넷플릭스에서 되게 정주행을 많이 했어요. 그 웹툰도 그렇고. 이번 주 령수 청소구역은? 아, 이번 주에는 청소구역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실 청소였어요. 미아의 배꼽이 낮은 곳에 있다는 TMI만 남긴 게임. 배꼽 맞추기 게임? 령 언니는 어렸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처럼 자주 하는 게임 있었나요? 저는 그거 아세요? 옥상 탈출? 그거. 놀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게임인데, 옥상 탈출, 지옥 탈출 아세요? 그거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저는 놀이터에서 맨날 그것만 했었어요. 저랑 같이 놀던 그 세대의 그 놀이터 친구들은, 놀이터 동료들은 다그 게임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무슨 웹툰 봤어요? 저요? 저는 이번 주에 뭐 봤지? 저는 이번에 그 다음 웹툰이 카카오 웹툰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좀 보고, 원래 저는 근데 웹툰 볼때 사이트 안 가리고 막 여기저기 막 보는 타입이라 가지고 예전에 보다가 그만 봤던 거 마저 보고
새로운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보통 웹툰 로맨스 많이 봐요. 재밌어서. 오, 00년생 세대만 아나 봐. 옷상 탈출, 지옥 탈출 모르세요? 설마, 세상에. 서령이 옥탈 고인물이었네. 그거 아시죠? 그것도 약간 오징어, 아니, 그 일반 놀이터에서 오징어 게임처럼. 저도 옛날에 오징어 게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놀이터에서 그거 그려놓고. 근데 그것처럼 그 한쪽 발로 이렇게 닭다리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바닥에 떨어지면 그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거기 놀이터 위로, 위에서만 있어야 돼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서령이 혹시 오늘 썸웨어 은호 올라온 거 봤어? 나 오늘 보고 아직도 충격에 빠져 있어. 아, 하지만 여기 지금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그쵸? 오늘 편 썸웨어 보신 분? 이거 저는 서영이가 알려줬는데, 오늘은 여러분 좀 심장을 부여잡고 조금 만만한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저도 보러 갈것 같은데요, 이따가? 예전에 탈출하다가 구름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주마등 봤어. 진짜 시간 천천히가. 주마등 봤으면 진짜 위험했던 거 아니에요? 병원을 갔었어야 했던 거 아니야? 당장? 영어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I love you. 왜요? 귀신 나와요? 그럼 못 봐. 아니요, 귀신보다 더 강력한 장면이 나오죠. 더 이상 말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포는,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망치기만 할 뿐이니까요. 제가 참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득 안고 보세요. 오늘 불금이 다른 의미로 불금이었어. 속에서 불나더라. 그래요. 속에서 열불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 있나요? 부끄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나요? 언니, 오징어 게임 보나요? 저는 다 봤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정주행에서 다 보았다는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호주 좋아요? 호주 안 가봤어요. 그런 미래에 기대하고 싶지 않아. 보신 분들은 이제 해주시고 그루들 반응 보고 아직 썸웨어 못 봤어. 마음의 준비하고 볼 거야. 맞아요. 만만의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될 겁니다. 하, 우리 아이의 비즈니스. 하. 엄마 나도 배우 할걸 그랬어. 어? 갑자기? DP도 봤어요? 다 봤습니다. 저는 DP도 다 봤죠. 벌써. 대박이죠? 어허, 스포는 금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스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탈출은 뭐야? 그, 옥상 탈출이랑 지옥 탈출이랑 이름만 조금 다른 건데,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옥상 탈출은, 뭐였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지? 눈을 감고 하는 거랑 눈을 뜨고 하는 게좀 달랐던 것 같은데. 옥상 탈출은 놀이터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 움직여야 되고 뭐 이런 거였나? 기억이 잘안 나요. 기억이 잘안 나네. 수우파도 봐요? 아, 저 수우파는 안 봐요. 트렌드에 지쳐지지 않는 영다방. 아, 호주 돈은 호주머니지. 라이브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나요? 네,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부에 집중이 잘안 되긴 하겠죠? 지옥 탈출 많이 했었는데. 그쵸. 저도 지옥 탈출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그거 하려고 놀이터 갔어요, 맨날. 근데 그래서 맨날 놀이터 가면 아무도 없으면 그네 타다가, 한 30분 타다가 아무도 안 오면 그냥 집에 가고, 어차피 못 타니까. 지옥 탈출, 옥상 탈출은 사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서령이는 웹툰 재미 없어지면 바로 하차하는 편? 그래도 참고 보는 편. 저는 바로 하차요. 그 유명한 웹툰을 제가
엄청 제가 학창시절부터 진짜 오랫동안 보던 웹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너무 자꾸 산으로 가서 그냥 그만 봤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심심해서 한번 정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 다시 봐볼까 싶어서 보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재미없으면 잘안 봐요. 아, 맞다. 령스 라이브 들으면서 공부했는데 시험 통과했어요. 70점 만점에 71점으로. 헉, 좋은데? 약간 백색소음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많이 들으면서 하시죠. 언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저요? 저는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권진아 선배님의 여행가라는 노래 제일 좋아합니다. 요즘. 맞아. 그때 모르는 애들하고도 잘 놀고 잘 못하는 애는 깍두기로 끼워주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여러분. 깍두기는 꼭 필요하죠. 근데 진짜 아기 때 하던 게임들이 재밌는 것 같아.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 언니, 나는 당신의 노래 표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비웃을 것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커버해주세요. 밈 잘할 령스. 뿌이. 칼 같은 사람이야. 그래도 재미없어도 참아줘야 돼. 에이, 전 그런 재미없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존재만으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양요섭 선배님 신곡 짱 좋아 꼭 들어줘요. 알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들어볼게요. 그리고 놀이터에서 욕을 처음 배웠지. 아, 그랬었어요? 영수도 깍두기였던 건 아니죠? 저요? 저는 깍두기였던 적은 별로 없어요. 가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람도 깍두기라고 쳐요. 존재만으로 재밌다니, 난 그루가 아니었구나. 아니에요, 재밌어요. 재미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언니, 보름달 봤어요? 봤습니다. 보름달이 이번에 진짜 예뻤죠? 그쵸? 언니, 걸스 플래닛 999 보나요? 저안 봐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깨 한 번씩 빠져보고 그러면서 크는 거죠. 옛날에 그 저희 동생이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는 아닌데 그 팔이 한번 빠졌었어요. 팔꿈치가. 그 뭔지 아세요? 엑스보드라고 그렇게 보드는 보드인데 그 살짝 뒷발을 이렇게 흔들면서 타는 이게 탁 멋지는 그런 보드가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걸 타고 싶었는데 그거를 저희 동생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꿈치에 뼈가 빠졌었어요. 아유, 그래 진짜 아파했었었는데. 저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늘 안본지꽤된것 같아요. 근데 요즘 진짜 하늘이 예뻐요, 여러분. 가을 하늘이 진짜 높고 푸르다고 하잖아요. 힘들어도 하늘을 한 번씩 보고 하시라고요. 일할 때도 여러분 그런 여유 아시죠? 하늘 꼭 보기 필기 필기. 최근에 구매한 거 있어요? 최근에 구매한 거요? 오, 아,
최근에 구매한 거? 뭐가 있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구매한 건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새로 생긴 건 있어요. 제가 원래 인형을 막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편은 아니었거든요. 인형이 엄청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 케어베어? 그 친구들을 봤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냥 귀여운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사람을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인형이. 그래서 뭐지? 쟤는 뭐지? 이랬는데 그냥 계속 뭔가 뭔지 아시죠? 마음에 계속 걸리.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쟤를 하나 사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어서. 한 번도 인형 보고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는데 계속 뭔가 사람 마음을 계속 끄는 거야. 그래서 아, 저 친구 진짜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막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친구가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물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친구를 껴안고 자고 있답니다. 그 케어베어 그 곰인형을 제가 그 친구를 너무 마음에 이상한 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데려와서 요즘에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형을 제가 이름을 뭘로 지어줄지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름 뽀송이라고 지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뽀송이라고 이름 지었고 어제 민주가 저희 뽀송이를 보고 이름을 곰으로 지으라고 했어. 안 돼, 우리 엄마가 이름 뽀송이라고 하라고 했어. 이랬더니 민주가 그럼 이제부터 오늘부터 얘 이름 곰 뽀송이라고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뽀송 곰이라고 지을게 이랬더니 안 돼. 곰뽀송이라고 지어. 이래서, 알겠어. 그럼 얘 오늘부터 이름 김뽀송, 아니, 곰뽀송으로 지을게. 이랬어. 그래서 저희 풀네임 곰뽀송 씨는 지금 제 침대에서 저 대신 누워 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있다가 답답해서 점심 때 산책 나갔는데 하늘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쵸. 요즘 하늘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한 번씩 하늘 쳐다보면서 일하세요. 정말 약간 기분이 순간적으로 되게 와 이런 느낌? 약간 리프레시 된 느낌 든다니까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겨울 별자리 보이는데 너무 예뻐요. 별 이름 많이 외웠는데 령이랑 같이 보고 싶다. 근데 저는 작년인가? 밤에 저는 한 번도 살면서 별자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인가? 그 작년 설인지 추석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시골에 가서 하루를 자고 왔는데 저희 외할머니 되게 시골이어가지고 자고 왔는데 그날 딱 밖을 나가니까 거기는 가로등도 없어요. 그냥 시골 마을이거든요. 정말 정말 뭔지 아시죠? 밖에 다 논밖에 없고 약간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나왔는데 막소 키우고 막 그래. 근데 나왔는데 하늘을 봤는데 별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깜짝 놀랐어. 이런 거 처음이었어.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되게 막 그런 거 아시죠? 옛날 그 옛날 만화나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밤하늘 이렇게 탁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돗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딱저 별자리를 막 세잖아요. 막 그런 영화 장면들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처음으로 제 눈으로 진짜로 별자리를 보니까 그 로맨틱했던 그 장면들 왜 분위기가 로맨틱해졌는지 알것 같은 거예요. 딱 보는데 그냥 마음이 되게 뭉클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이고 그냥 별인데 그냥 그걸 보고 있는데 되게 마음이 뭉클뭉클해서 되게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별자리가 이렇게 진짜로 그 연결되는 그 고리처럼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옛날 사람들이 진짜 저런 모습을 보고 별자리를 만들고 그랬구나. 진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도시에서는 그런 별자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되게 뭔가 아쉽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잠시만. 여기, 민주 지분, 민주 령수금 이름 짓기에 왜 이렇게 단호박? 민주 지분 33.3%. 아, 너무 웃겨. 민주는 이름에 확고한 것 같아. 강아지 이름을 강먼지, 강찹쌀떡이라 할 때부터 알아봄. 강먼지, 강찹쌀떡이라고 한대요. 어렵다, 이름. 아무도, 민주밖에 못 부르겠다. 찹쌀떡아, 찹쌀떡아, 이렇게 불러야 돼.
별을 머리에 두르셨군요. 밝은 도시에서도 볼수 있는 별자리 있대요. 아, 그래요? 한번 하늘을 봐야겠네, 밤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밝은 도시에서는. 여기서 이름 하나씩 공모받아서 완성시키죠. 이미 완성된 이름 아니었어요? 이름이 점점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계속 그렇게 길어지면 나중에 이름 한 12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목도리 짜고 있어요. 저의 TMI. 목도리, 겨울에는 그쵸. 목도리 짜는 것도 재밌죠. 저 고등학생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때 유행했었어요. 뜨개질하기. 그래서 애들이 반에서 다 뜨개질 하고 있었어. 목도리 뜬다고. 누구 줄 것도 아니면서. 친구들끼리 너랑 나랑 이렇게 서로 만들어주자 이랬는데 친구 만드는 거 보고 그냥 내 거는 내가 쓰고 너건 너가 쓰자 이러고 막 그랬었어. 내가 본 최고 이름 카스테라 이중의미. 난또 카스테라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그래요 이중의미네요. 저별 좋아하는데 밤공 3부작 타이틀곡 전부 우주 관련된 거라 공원소녀랑 운명임을 느꼈어요. 우리 데스티니였구나. 그 친구들은 누구 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아, 너 거는 너가 쓰고. 다음에 해보고 싶은 머리색은? 저는 일단 화려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색은 일단 밝은 색을 해보고 싶고, 완전 쨍한 주황색이나, 아니면은, 지금 제 머리에서 할수 있는 거는 저는 안에 시크릿 염색도 해보고 싶어요.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쪽만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묶거나 하면 반은 색깔이 있고, 반은 검은색 머리,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뜨개질로 자급자족 사회생활을 배웠군요. 그쵸, 여러분. 에휴, 자기 건 자기가 쓰는 게 나아요. 그쵸? 리얼리티를 한다면 해보고 싶은 거는? 저는 멤버들끼리 다 같이 여행 가보고 싶어요. 그냥 막 해외 이런 데 말고, 그냥 시골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전 솔직히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멤버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 그 약간 정글의 법칙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저희 약간 조난하는 거죠. 정말 싫어할 것 같지만, 좀 그런 어려운, 막 물고기 잡아서 먹고 이런 거. 안 되겠죠? 현실에서는? 일단 서령이 머리카락한테 물어볼까? 너 어때? 일단은 하지 말래요, 염색. 좀더 기르세요. 뜨개질 기술 과정 수행평가로 시킬 때는 싫었는데 뒤늦게 취미 붙이니 완전 뱅꿀잼. 아, 이거 맞다. 그때 반 애들이 그렇게 하던 이유가 있었어. 뜨개질을 기술 과정에서 수행평가로 뜨개질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몇 줄인가 몇 센치 이상을 다 떠오면 끝이었는데 그걸 연결해서 애들이 다 만든다고 그걸로 목도리 만들 거라고 계속해서 애들이 취미생활이 됐었어. 애니 할아버지 댁에 가자. 펜션인가 하신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 맞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요. 조난을 원하는 령스. 아니, 근데 그런 게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좀 자급자족하는 거죠. 조언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살짝 자급자족하는 거죠. 그 가서 그 장작도 막 구해오고 약간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런 막 생활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약간 그 게임을 하는 거지. 그 게임을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라이터 같은 거가 막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린 장작을 구해와서,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돌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고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즐기는 편이군요. 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니야, 멤버들도 처음엔 싫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재밌을 거야. 그쵸, 그쵸.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솥뚜껑에 막 요리 막 해먹고, 그 막, 된장찌개를 끓이자고 했는데, 마지막에 먹어보고, 이거는 아니다 해서 막, 고추장찌개로 바꾸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 이거는 맛이 아닌 것 같아. 다시 하자요. 라면 끓여 먹고, 약간 그런 걸로. 물론 라면을 즐겨 먹는 사람 별로 없지만, 살짝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약간 굉장히 그 약간 굳이 따지자면 약간 그 옛날에 그 패밀리가 떴다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그거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런 느낌의 리얼리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머릿속에서는 기획 다 했네, 령스. 그쵸? 저를 기획실로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이 한번 바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 굉장히 생각보다 잘 한다고요, 뭐든. 서령의 법칙 한번 찍자. 령스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즐겨봐. 아니요, 나는 자연인이다 한 번씩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연인이다는 그냥 정말 그냥 자연에서 사시는 것밖에 없,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인 거죠. 저는 그렇게는 못하죠. 1박 2일을 하면 되겠다. 촬영에는 기획팀 하면 안 되겠다. 아, 왜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아시죠? 그게 진짜 여러분들은 재밌어요. 저희는 좀 힘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언니 PD 하자. 공원소녀의 0박 1일. 그쵸. 야외 지침 막 이런 거 하고. 아무도 그런 거안 좋아할 것 같지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좋아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 하면 이제 아플 수도 있어,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뭔지 아시죠? 감기 걸리고 약간. 혹시 길 잃으면 톡톡으로 알려줘. 드론 띄워서 찾을 테니까. 영츠 섬에서 나 혼자 산다 찍으면 되겠네. 어느새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것 같다. 저 언젠가 개인 유튜브 채널이 생기면은 저 그런 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그 약간 이시영 선배님 유튜브가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혼자서 막 등산하시고. 제가 한번 혼자서 살아남기 이런 거.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멤버들이 서령이 폐가에 보낼 듯. 아, 그건 좀. 여러분, 폐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무섭다고요. 촬영비 쓸 거면 해외여행 가서 호화를 누려야죠. 무인도 가지 마. 아, 해외여행 가서 호화를 누리는 거 좋죠. 근데 저 약간 좀, 하긴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 그것도 좋긴 하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정말 리얼로 여행인 거고, 그러니까 리얼리티는 약간 좀 방송이니까 재밌어야 하지 않을까요? 좀 그런 스펙타클한 게 있어야 재밌지 않나? 뭔가 진짜로 할것 같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샌가 딱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3년 뒤에 갑자기, 영스TV 이렇게 하면서 채널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되게 갑자기 엄청난 거를 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막, 아무것도 없는, 뭐, 아니다, 그건 너무 좀 어렵다. 좀 처음에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매니저님 지금 메모해두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무인도 가기 전에 멤버들이 영희한테 좀비 게임 하자고 할것 같은데 할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자고 있을게요. 반반 나눠서 누구는 호화스럽게 누구는 빈곤하게. 안 돼요. 그럼 제가 이런 걸 계획한 제가 너무 공주님, 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시험인데 잘 보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시험 잘 보십시오. 화이팅!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브이로그 조난 당했습니다. 이런 거 올라올 것 같다고. 아, 멤버들 눈물 착즙하는 기획. 아, 안 되겠다. 아무리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라도 멤버들을 좀 지켜줘야겠네요. 자, 이 계획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멤버들이 기획해서 영상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약간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영상들마다 한 명씩 PD를 정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 기획이랑 이런 걸다 준비한 컨텐츠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다 준비한 그런 화를 하나씩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트 그 민주 PD, 뭐 석영 PD, 서영 PD, 미아 PD, 소소 PD,
뭐 레나 PD, 서령 PD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그 멤버가 기획한 영상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 멤버들 스타일에 따라서 영상의 컨셉이나 뭔가 느낌이 다 다르고 약간 그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몇몇 멤버들의 컨텐츠는 걱정이 되는데요. 미아 언니가 운전해서 다 같이 놀러 가는 브이로그 존버합니다. 미아 언니가 운전해서? 미아 언니 국제 면허증으로 그거 받았나? 그래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저희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저희 운전자 3명이나 있어서 서로 힘들면 피곤하고 힘들면 교대해도 돼요. 대신 생명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공주톤 맞아? 걱정되는 사람 관광지라고 말 못해. 미아 이번에 국제 면허 땄다면서요? 라키탄 뮤비 촬영. 재밌겠다. 멤버들 성격도 보일 것 같아서 좋아. 그쵸? 생명 보장이 안 되면 아구 언니야. 그쵸. 아니, 저 근데 운전 잘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제가 장난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여러분 재밌으라고. 당연히 저는 운전을 잘합니다. 저 운전 잘하고요. 정말 잘해요. 실제로 주변인들에게 인정도 받았고요. 단지 작년이 마지막 운전이었다는 거. 그 이후로는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다는 거. 그거지. 그게 그냥 다인 거지. 뭐, 저는 원래 운전 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면허 따고 나서 한달 정도 연습도 했었고요. 저는 원래 그리고 좀 습득력이 빠르기 때문에 전 한번 손에만 익으면 잘해요, 여러분. 라키타 촬영장소 가봤는데 거기 맛집이더라고. 아, 그래요? 되게 예쁘잖아, 여러분. 가서 인증샷 찍어서 올려주면 좋겠다. 맞다, 령스 투어도 점점 다가오고 있네. 언제가 될까요? 다가오고 있는 거 맞을까요? 멤버들 각자 보험 몇 개씩이나 있나 확인하고 와볼까요? 아,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미 다치고 나서 보험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죄송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 운전 잘한다니까요. 진짜예요. 대박이에요, 저. 나중에 제가 운전하는 버스 한번 타고 너무 계속 타고 싶다고 여러분 내리고 싶지 않다고 막 그렇게 하기만 해봐요. 진짜. 진짜 나잘 탄다고, 잘 운전 잘한다고 했어요, 저. 오, 올려줘요? 갔다 왔는데. 초등학교 땐 공부 잘했다고 하는 느낌인데. 저 걷는 거 좋아해요. 아, 그럼 영수투어는 걸어서 국토 대장정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소룡 믿을게. 참아, 말이 안 나온다. 언니, 버스는 면허가 따로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제가 버스 면허 딸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벨트 3개 준비해 갈게. 차에 붙어 있는 거 안전한 거 맞아요? 확실해요? 계속 타고 싶은 거 롤러코스터 같은 거죠? 그쵸, 약간.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아니라고요. 령스가 운전, 공허선율 연애면이 아니라 사건, 사고면에 나올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전 잘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제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는. 일단, 갯마을 차차차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리고 오징어 게임 다 봤고요. 그리고 또뭐 봤지? 차차차 재밌어요?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대박 재밌어요. 완전. 제가 요즘 주말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뭐 봤지? DP도 다 봤고. 또뭐 봤지? 아, 저 그리고 그거 뭐냐. 제가 그거 말했어요. 월간 순정 노자키군? 그것도 여러분이 보라고 해서 그것도 보고 있었고.
오늘부터 신령님은 다 봤어요. 영수 나보다 트렌디하네. 그쵸? 루루도 빨리 분발하세요. 드라마 펜트하우스만 봤는데 이제 끝나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갯마을 차차차를 추천합니다. 나도 잘못본게 많은데 앞서가는 서령이구만. 그렇죠, 여러분. 트렌디하게. 하지만 저는 극 저의 취향이기 때문에. 서령이가 운전한다고 하면 케이블카라도 난 불안해. 왜죠? 난 차라리 민주가 운전하는 차 탈래. 스펙타클해도 안전하긴 할것 같아. 여러분, 그말 진심이세요? 민주는 무면허예요. 그러실 거예요, 지금? 저는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와, 진짜 너무하네. 오늘부터 실령님 보고 있습니다. 그쵸? 재밌죠? 그거 진짜 재밌어요. 바쁜 문화생활을 하고 있구나, 서령. 아니, 저는 진짜 딱한번 보고 재밌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봐요. 거의. 그래서 연휴 때 새벽까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징어 게임은 거의 끝에까지 한 번에 쭉 몰아서 보다가 거의 끝다 돼갈 때쯤에 제가 졸았나 봐요. 저도 모르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니까 결말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졸았구나 해서 자야겠다 하고 그냥 끄고 자고 그 다음날에 또 저녁에 보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다 봤죠. 민주야, 미안하다. 아무리 놀아도 무면허는. 봐봐요. 그쵸, 여러분. 민주가 면허 딸 때까지 기다리면 더 오래 걸려요, 여러분. 저는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무면허 운전자로 만드냐고. 아니, 민주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민주는 면허가 없고, 운전도 안 했어요. 운전도 아직 할줄 모릅니다. 아니, 당연히 민주 면허 따고 나서 이야기죠. 민주가 만약에 평생 면허를 안 따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그거 그 말에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영희가 운전하는 오리벤은 믿고 탈수 있어. 나영 믿. 오리벤은 페달만 저으면 되잖아요. 운전이 아니잖아요. 영스랑 공통점 찾았다. 드라마 취향이 잘 맞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보고 재밌는 거 추천해주세요. 보다가 시시해서 잠들 정도라니 얼마나 잔혹해야 영희를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시시해서 잠든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 볼때 저는 저녁에 보통 자기 전에 보기 시작하는데 자기 전에 보기 시작해서 새벽 3, 4시까지 계속 봤다니까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다음화로 넘어가다가 제가 살짝 이제 정신을 이제 활약 이렇게 한 거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언니 한번 꽂히면 달리는 스타일이구나. 그래도 잠은 잘 챙겨 자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때문에 잠을 좀못 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보고 그 뒤로 이제 잘 잤죠, 다시. 영수는 잔인한 거잘 보는 편인감? 아니요, 잘못 봐요. 근데 오징어 게임 조금 잔인한 거 맞긴 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 눈을 잘 가리면서 봤습니다. 집중을 다른 쪽으로 계속 하면은 잊혀지잖아요, 잘. 저는 다른 거, 그거 막 스토리나 이런 거에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민주는 일단 자전거부터 따라고 해줘. 그래, 우리 꼬맹이 자동차는 아직 일러. 그쵸. 민주 아직 자전거도 아직 못 타죠. 민주는, 근데 뭐 그런 거꼭안 따도 상관없지 않아요? 다른 거만 다 잘하는데 뭐. 그냥 범퍼카나 같이 타시죠. 아니면 민주가 운전하는 범퍼카라도 탈게요. 아, 그거는 잘할 것 같아요. 범퍼카. 한번 범퍼카 싸움을 해봐야겠는걸? 다 같이. 유미의 세포들 웹툰으로 정주행했었는데 드라마도 괜찮아 보여서 고민 중이에요. 아, 저 유미의 세포들 원래 웹툰을 봤었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봤는데 약간 살짝 드라마는 조금 애니메이션 같은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세포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 그 깜찍한 애니메이션 같아요. 그 약간 그 뭔지 아시죠? 사람 나오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약간 그
옛날에 막 무슨 스파르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어제 공부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혼나겠죠? 영화는 잘안 보시나요? 영화는 보긴 보는데, 저는 영화도 되게, 아, 영화도 봤어요. 이번에. 저 이번에 영화 보이스 봤습니다. 굉장히, 조금 재미는 있는데, 그것도 약간 결말이 조금, 요즘 결말이 왜 이렇게 다 열린 결말이 너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2탄을 꿈꾸나 봐요. 그치, 뭔가 자전거 타는 멤버들 모습 이쁠 것 같아서 보고 싶었어. 자전거 타는 멤버들이요? 그쵸. 살랑살랑 타면 예쁘죠. 열심히 타면 운동선수 같고. 물론 그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약간 소풍처럼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타야지 뭔가 좀 예쁜 거 아닌가? 그 느낌이? 그 한강에 자전거 타는 아저씨들이 예뻐 보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세포가 더 리얼한 사람 같아지면 행성인간이 되어버리는 걸. 그러네? 그건 행성인간 실사판이네요? 그렇게 되면? 언니 완전 분석가야. 문화생활 완전 열심히 하네. 저는 되게 요즘에 그런, 원래는 그런 걸 많이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그런 거가 되게 잡생각을 없애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문화생활이. 그리고 약간 보면서 생각보다 이것저것 뭔가 그거 하는 것도 많고. 절대 살랑살랑 탈것 같지 않아. 경주할 것 같아. 저희 다 같이 자전거 주워지면 서로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분노의 질주 자전거보단 찍을 것 같아. 아, 너무 웃겨. 당신의 필리핀 팬들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신의 축복. 필리핀 팬들 감사합니다. 한국 그루도 물론 감사합니다. 전 세계 그루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저씨와 자전거 시합하던 령스 모습도 이쁠 거야. 그쵸? 여러분들 눈에는 콩깍지가 껴있으니까요. 물론 제 눈에도 껴있어요. 행성인간 처음 볼때 유미의 세포들 심화 버전이라고 속아서 봤잖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않아요? 살짝 비슷한 느낌은 있는데? 멤버들아, 일단 우리 자전거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 저희 자전거 아직 못하는 멤버들이 좀 있어서 2인 자전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멤버들 다 같이 범퍼카 타는 컨텐츠 매니저님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멤버들이 다 같이 범퍼카를 타는 컨텐츠가 나오면 얼굴이 어차피 안 보일 거예요. 쾅쾅 소리랑 차가 부딪히는 장면밖에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어머, 콩깍지래. 콩깍지 아니에요? 그럼 콩국수. 2인 자전거. 한 명은 열심히 밟고, 한 명은 노는 그림 나온다. 100% 나오죠. 요즘은 배우기도 유행하는 것 같아. 태권도 하루 배우기, 펜싱 하루 배우기, 클라이밍 하루 배우기 같은 거 해도 재밌을 듯.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콩국수. 기절. 콩국수 아무 말. 콩국수, 콩국수. 오늘의 TMI, 저 아침에 곤약 콩국수 먹고 왔어요. 오늘 오랜만에 오늘 오랜만에 콩국수 가루에 곤약면을 넣어서 먹어봤습니다. 소리는 러블리한 노래도 틀어두고 멤버들 웃는 모습 위주로 편집하면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도. 범퍼카 타는 장면이요? 그리고 범퍼카 많이 타면 그거 아시죠? 그거 자꾸 부딪혀서
그 골이 흔들려서 머리가 엄청 아파요. 끝나면 아마 다들 울렁울렁 해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설령이 콩국수 설탕 vs 소금.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무조건 소금. 제가 국물을 아무리 먹어도 그 엄마가 전에 해줬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해준 게 맛있어서 엄마가 해줬던 그 가루를 그대로 들고 왔는데 물에 아무리 타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이상해서 저는 콩국수 가루를 더 많이 넣었죠. 많이 넣으니까 그제야 맛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봤는데 이번에 오늘 아침에 먹어보니까 제가 그때 소금을 안 넣어서 그런 거였어요. 오늘 소금을 넣으니까 완전 대박, 너무 맛있었어요. 무조건 소금, 저는.